그런 외삼촌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답니다. 바로 장작불 솥밥. 여기에 에란 씨만의 비장의 무기 통감자가 들어갑니다. 감자밥이거든요. 제가 강원도 홍천이잖아요. 저 어렸을 때고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 이게 감자밥 해주시던 것이 생각이 나서 오! 좋아요. 잘 붙었어요. 아주. 이런 것쯤이야 뭐. 제가 이제 도사가 됐어요. 농촌 생활에 완전 적응하셨는데요. 그렇게 40여 분이 흐르고 드디어 통감자 밥이 완성됐습니다. 감자도 퍼슬퍼슬하게 삶아지고 보기에는 성공인 것 같은데요. 오늘의 메뉴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든 이해란 씨표 통감자 밥과 숯불에 구운 삼겹살, 갓 수확한 쌈채소인데요. 이것이 바로 전원의 맛이겠죠?